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아, 간만에 산에 왔는데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길가에 눈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산 입구 초입에서 지금 발이 묶였어요. 발이 묶였고 입구 쪽에도 뭐가 좀 있을까 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뭐 그렇다 할 뭐 특별한 버섯이 보인다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이런 산나물 같은 게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일 줄 알고 기대를 좀 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지금 허탕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. 이제 봄이 좀 와서 좀 산에도 좀 좋은 공기도 좀 쐬고 그리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좀 산에 이렇게 피신을 왔어요. 피신을 왔고 그래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은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좀 버섯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봄이 오고 있고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갖고 보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맞춰서 이렇게 산에 오거나 바다로 가서 낚시도 좀 하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좋은 활동적인 생활을 한번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운데 구독자님들과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런 일이 그냥 언제 있었냐는 듯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